네,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흑산 홍어가 올해는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인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흑산도의 관문 예리항. 새벽을 잊은 위판장은 이미 서해바다 특산물인 참홍어로 가득 찼습니다. 위판이 시작되기 전에 크기별로 나누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바코드를 붙이기 바쁩니다. 설 명절 전후로 날씨가 추울 때 제맛이지만 조업이 금지되는 산란기 전까지는 특유의 차진 맛을 잃지 않습니다. 흑산홍어가 통상 추울 때 맛있는데 지금도 바다 수온이 차가우니까 그 기간 동안은 맛이 있습니다. 8kg 암컷 상품 한 마리의 위판가는 22만 원 선.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이 싸졌고 비쌀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귀한 흑산홍어 값이 싸진 것은 올해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연근의 산까지 2배 이상 많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흑산섬 주민들은 홍어 자원 보호 활동에 힘입어 어획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또 1년에 저희들이 그 잡을 수 있는 총 어획 허용량 TAC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로 하고 지키다 보니까 섬 주민들은 모처럼 흑산홍어 조업이 풍어를 이룬 만큼 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값이 비쌀 뿐 아니라 양이 적어서 귀했던 흑산홍어가 올해는 연근의 산까지 많이 잡히면서 전국의 홍어를 좋아하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